자, 이번에 추가된 새로운 게임인데, 사실 추가된 지는 오래됐어요. 로블록스 게임인데, 그래픽이 사실 로블록스가 아니죠, 이 정도면. 월드 제로라고 이번에 유료였다가 무료화로 풀린 그런 게임입니다. 이거는 여기 보시면 소드 마스터, 아케인 메이지, 디펜더, 엘리멘탈리스트, 메이지 오브 라이트, 빛의 마법사, 듀얼 와일더, 가디언, 팔라딘, 버서커, 데몬 해가지고 신의 탑 개념의 탑을 한층 한층 올라가는 내가 예전에 진행했던 게임 있죠? 소드 버스트. 그런 게임이라고 할수 있겠죠. 직업을 일단 구해야 되는데, 10가지의 직업 중에 모든 직업을 다 선택할 수 있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실 모르겠는데. 근데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을 못하나?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을 못하면은 제 캐릭터랑 맞는 노란 머리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아, 여러분. 근데 기쁜 소식. 커스텀이 가능하대요. 커스텀이 가능하면 아케인 메이지 한번 가볼게요. 아케인 메이지 갑시다. 오, 확실히 소드버스트 분위기가 나죠, 여러분. 와, 그래픽 좋은 거 봐라. 한번 돌아다녀 봅시다. 펫마스터. 아, 펫을 진화시키고 그럴 수가 있나 보네. 펫을 어쨌든 잡을 수가 있나 보네요. 에그샵이 여기 있구나. 알을 얻게 되면 여기에다가 알을 넣어서 펫 인큐베이터 해가지고 알이 부화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고.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아. 가서 싸워봐야겠네, 무작정. 여기 던전 1-1 있는데 주변에 기본 몬스터가 있으면 한번 싸워보도록 합시다. 저렇게. 아,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거구나. 그리고 돈이 나오는데 돈을 내가 직접 먹어줘야 되네. 이는 무슨 키지? 알은 무슨 키고? 알 썼다. 와, 더센 마법. 이 버튼은? 돈이 지금 얼마가 모인 거죠? 그래서 220원. 아유, 깜짝이야. 저기 쉴새 없이 나오네. 아하. 그리고 퀘스트가 지금 자동으로 뭔가 추가가 되는 것 같죠? 여기 이제 보면은 10마리의 뱀을 잡으래. 뱀을 찾아서 잡아야겠다, 여러분. 게임이 되게 친절하네. 다음 경로를 미리미리 알려주잖아요? 퀘스트가 자동으로 추가되면서. 근데 뱀은 어디 있을까요? 던전 들어가면 있으려나? 아, 이런 아이템들을 제공한다. 던전 들어가면. 근데 나 지금 3레벨밖에 안 되는데 들어갈 수 있는 거야? Touch the starting line to begin. 아, 요걸 딱 터치하면 이제 스타트한다. 오케이. 초세고 스타트. 오! 도와주세요! 대박! 아니, 뭐야! 진짜 로블록스 같지가 않네? 대박인데? 오케이. 근데, 레벨 3인데, 아, 레벨 2인데, 나한테 맞춰서 적들이 잘 나와주는 것 같다. 어렵지 않게. 그렇지 않나요? 됐다. 뭐야, 나의 양배추를 개들이 가져갔대. 아, 그럼 그걸 내가 구해다 줘야 되는 거야? 오, 이야, 이런 스토리형 퀘스트가 있다니? 아, 이렇게 해서. 이야, 완전히 이거는 거의 모바일 RPG 게임 뺨치는 수준의 퀄리티가 나와버렸네요. 오, 뭐야, 이건. 보스다. 근데 레벨이 2야. 이길 수 있겠다, 여러분들. 멀리서 해봅시다, 여러분. 최대한. 좋아. 피해주고. 다시 멀리 가고. 그렇지, 이길 수 있겠어. 좋아. 그렇지. 뭐야. 초반에만 패턴이 있고, 그 다음엔 패턴이 없어? 너무 쉬운데? 메이지한테는? 그렇지. 한번 가까이서. 좋아! 그렇지. 이겼다! 던전 클리어. 아, 이게 심지어 레벨이 적어도 깰 수가 있잖아. 오! 왠지 보라색. 왠지 이거는 용사 거 같고 이거는 악당 거 같긴 한데 왠지 여기서 더 좋은 게 나올 것 같은 느낌은? 레벨 3 루비 스태프? 괜찮은 건가? 와, 이거 플레이 어게인 해가지고 다시 돌아도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갈 수도 있게끔 되어 있네요. 그럼 이번에는 뱀 잡으러 한번 가보자.
아 여기 아 있네. 우와 이 뱀은 뭐야? 다른 뱀이 있네? 레벨 5짜리 코브라가 있는데? 하지만 레벨 높은 걸 잡으면 그만큼 경험치도 많이 주겠지? 어우 뭐야 데미지 커. 그렇지 돈도 많이 얻고. 더 그레이트 트리 가디언 윌 어라이브 순? 나무를 지키는 자가 나온다고 하는데 내가 레벨이 4밖에 안 돼서 지금은 뭐 못하겠죠? 참여를 못하는 이벤트겠죠? 일단 던전 1-2를 또 가가지고 농장을 지키래요 여러분들. 저기도 가봅시다. 여기 있다. 나랑 비슷하게 생긴 애가 있네. 스타트. 야 진짜 잘 만들었다. 맵 보면 볼수록 대박이네. 지금 작물들이 공격당하고 있대요. 뭐야 누구한테 공격당하고 있다는 얘기지? 아하 새들이 날라오잖아. 아 내가 얘네를 지켜야 되는 거야? 오케이 좋아. 별거 아니구만. 어휴 뭐야. 야 이거 사방에서 오네.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아 너무 사방에서 오는데 잠깐만. 우와 우와 이거 어떡하지. 으 안돼 안돼. 초필살기. 그렇지 코브라는 좀 세단 말이야. 게다가 좋아 한쪽 처리했고. 근데 허수아비가 생각보다 에너지가 많기는 많아요. 일단 혼자서 할 수 있는 만큼 도전은 좀 해보고. 근데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모였을 때 좋아. 실패하면 다음번에는 팀 꾸려서 와야겠다. 와 어 근데 까마귀는 데미지가 되게 안 들어오는데요? 아니네? 많이 들어오네? 뭐야 아직도 안 죽었어? 오케이 처리. 어 레벨이 6이 됐어. 혼자서 많은 적을 해치워서 그런가 봐. 어? 왕 아니야? 됐다 이제 싸우기만 하면 된다. 나한테 오라고. 걔 보지 말고 나한테 와. 얘 약한데? 생각보다 되게 약한데? 메이지가 좋은 건가? 넌 이제 끝났다. 맞으면서 죽일 수도 있겠네요. 오케이 아이템 안 나오나 좋은 거. 일단 클레임. 어? 알 받았다. 알 받았어. 이번에는 여기를 한번 선택해보자. 어? 4성짜리? 잠깐만 이건 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나 되게 좋은 거 얻은 것 같은데? 아닌가? 뭐야 방금 다 벗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거 딱 해주고. 오 이 옷도 나왔다 여러분들. 우와 이거 봐요. 이야 너무 이쁜데. 그러면은 내가 알을 하나 얻었으니까 에그 인큐베이터 한번 가보면 되겠네요. 알을 하나 넣는 거지. 에드팻 요거. 아 30분 있다가 부활을 하는구나. 어 디피트 엘리트 보어울프. 또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건가? 엘리트 보어울프가 어딨을까? 아 이 다리가 원래 없었는데 지금 제가 클리어를 했기 때문에 열린 거야? 아 에너지 되게 많이 다는 것 같다 이제? 잠깐만 저 이 마법봉의 역할인지 모르겠지만 에너지가 되게 많이 다는 것 같아요 이제. 오케이 요거까지 끝. 어? 상자 준다 이거는? 어? 레벨 7 루비 스태프? 어 안돼. 레벨 7 스태프가 좋을까 아니면은 아까 던전에서 얻은 게 좋을까요? 비교해보자. 어택 파워 176 157. 아 이것도 던전 퀘스트처럼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구나. 어택 업 7% 보너스 펫푸드 찬스랑 어그로 돌리기. 아 차라리 그러면 이게 낫다. 등급 자체는 이게 낮은 거지만 낮은 등급이지만 업그레이드 열심히 해서 쓰면은 얘가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계속 이어지네요. 던전 1-1 1-2 1-3 이런 식으로 주변에 보라색 기둥 같은 거 있는 곳 있으면은 거기가 던전 입구가 있겠지? 던전이나 가자. 어? 저기인가? 저기있다. 오케이 오 어? 잠깐만 죽지마 죽지마. 내가 구해줄게. 죽지 말아봐. 일단 나랑 파티 합시다. 잠 파티 어떻게 맺지? 내가 여기서 초대할게요. 들어와봐 1124님 들어와봐.
못 들어온 것 같은데 저분? 아니 당신은 누구신가? 아니 분명히 다른 사람! 전설호 파티를 어쨌든 갑시다! 어쨌든 가요. 어? 이 사람들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지? 아 다이어보 울프한테 지금 쫓겨서 도망왔대요. 저쪽에 지금 아직도 있나봐. 좋아 갑시다! 뚫어 뚫어! 마법사 둘도 쓸만하네. 앞에서 전사가 안 싸워줘도. 오케이 궁극기 나도! 와... 다 타버렸어. 아 이런 식으로 지금 다른데 못 가게 해놓은 거구나. 오! 다리가 부서져 버렸다. 대박. 아니 이런 연출이? 아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열리면서 돌아가라. 와우. 연출 보소. 대단한데. 오. 저것도 뚫어 버리고? 와, 연출 봐. 잠깐만 이거 어떻게 모리 사냥 안 되나? 일단 모아 보자. 모아 봐. 일단 다 모아봐서 이 정도 모아서 알. 와하! 그렇지! 이게 마법사 두 명의 힘이지. 잠깐만 나 죽어요. 이거 뭐지? 뭔가 먹었다? 에너지 꽉 차버렸어. 법사가 진짜 좋다. 근데 워리어랑 다른 애들은 안 해봤으니까 아예 아직은 모르죠.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지는. 우와 공간 보소. 아니 아이 피해! 여기! 여길로! 일로 달려와! 안돼! 아니네? 다시 올 수 있네? 잠깐만 여기 있다가 돌 하나 보내고 뛰어! 그렇지! 여기 오른쪽으로! 좋아 나이스! 그 다음에 돌 하나 다시 보내고 오다다다다다다다 갈 수 있을까? 오 갔다! 그렇지! 아 거기도 있었어요? 나 하나 뛰어 넘어온 거야? 아 그런 거구나. 오 안돼. 오 그렇지 됐다. 오 드디어 싸움인가. 야 게임이 이거 너무 재밌네. 가자. 와 데미지 세긴 한데 그렇게 막 위협적인 수준은 아닌 듯. 그리고 나 왜 이렇게 회복하지? 나 엄청 회복하는데요. 좋아 아무것도 못해. 어이구 나 죽어. 잠깐만. 잠깐만. 쟤 뭐 폭발하더니 나 엄청 많이 달았어요. 에너지 채워. 조심해. 그렇지. 어그로 끌렸어. 나이스. 초필살기 써주고 난 피해. 그렇지. 와. 깼어. 이게 바로 어그로 핑퐁. 좋아. 이번에는 보라색 체스트. 장비 나와라 얍. 어? 좋은데? 나쁘지 않은데? 잠시만요. 같은 법사인데. 아, 예, 그래요.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펫을 한번 확인하러 가봅시다, 여러분들. 과연 어떤 펫이 나올 것인가?